다음 주 주요 교단들의 정기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SBS에서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총회가 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회 예산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각 교단 정기 총회에서는 1년 동안 총회를 이끌 임원 선출과 더불어 사업 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는데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총회를 시작하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장, 침례교 등 9개 교단 총회가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예산 보고 분야입니다. 총회야말로 교단 구성원 모두가 지난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보고서에는 각 교단 예산위원회가 작성한 부서별, 기관별 수입 지출 내역이 보고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계보고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산과 결산을 비교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조차 없을 정도로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교단 같은 경우는 예산은 예산대로 승인을 받았지만 결산서에서는 예산 대비 과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비교하는 절차가 없다는 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예산 지출의 편중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회계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단들은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이 짙은 지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단들이 대사회적으로 어떤 비전과 고민을 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단총회는 교회의 집결체라는 관점에서 선교비 항목 외에 사회공헌 비용 등 지출을 다양화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각 기독교인들, 교회 구성인 개인들이 대사회적으로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단이 먼저 모델이 되고 좋은 어떤 사례들을 제시해 주는 것, 좀더큰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책정의 기준은 각종 회의비 지출이나 사업 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데둘 것을 강조합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에서 빗나간 것이 있으면 자성하고 회개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까 하는 것으로 총회가 다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단 총회가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미팅을 닮아간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교회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